지금 안동데일리 인터뷰를 안동시장님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동시장님께서 지금 탈춤 페스티벌이 이제 21년째로 지금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6일째입니다. 근데 지금 성과라든지 우리 시민들하고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특히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나 뭐 이런 평을 한다면 어떻게 하신 건가요? 예, 예. 9월 29일 날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이 6일 차입니다. 6일 차인데, 사실은 이번에는 긴 연휴, 유례 없는 그런 긴 연휴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또 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평년보다 조금 상회합니다만, 어제 5일 차까지 집계한 결과 한 55만 명 정도 이렇게 왔고, 아마 오늘까지 하면 거의 한 70만 명 가까이 이렇게 육박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요번에 사상 유례 없는 그런 긴 연휴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인파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인데, 또 중간에 날씨도 비도 한번 오고 이렇게 해서 조금 기대는 못 미칩니다만, 그래도 예년 수준 넘어서 110만 원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또 6일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또 축제 관계자들, 또 자원봉사자들 참 열심히 해줘서 참 시장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그분들이 참, 사실은 우리 자원봉사단 같은 경우도, 우리 뚝구리 공연단 같은 이런 경우도, 사실은 우리 축제장 곳곳에서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재미도 선사하고 또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 뚝구리 공연단들 정말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은 우리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이 2018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의 공식 홍보 축제입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때에서도 탈놀이가 위풀이 지금 와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라든지 공연을 하면서 또 재밌는 어떤 볼거리를 이렇게 선사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축제장을 찾는 분들 정말 저 제대로 신명을 떨칠 수 있도록 저희들 아무리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제가 요번에 보니까, 좀 많은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친절해진 거를 볼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주변을 다니면서 이제 쓰레기가 이제 좀 많은 문제가 됐는데, 그런 부분도 요번에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인파가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공연이 다 끝나고 난 뒤에 10시 이후에 저희들이 또 일제 그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어떤 청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또 새롭게 시작할 때는 깨끗한 환경에서 할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지금 쓰레기 수거라든지 환경 정비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끝으로 저희가 축제나 이런 행사 같은 거 관광 이런 거는 우리가 관광객들이 와서 한번더 다시 한번더 오고 싶은 이런 축제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매년 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우리가 축제 기간 중에 이렇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찾아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외국에서도 보면은 이 축제를 찾기 위해서 멀리 미국에서까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축제가 사실은 다른 축제와는 달라서 참여해서 체험하는 어떤 그런 축제, 함께 즐기는 축제이기 때문에, 쭉 이렇게 오시더라도 또 여러 가지 어떤 색다른 어떤 그런 묘미가 있기 때문에, 또 매년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축제장을 찾는 분들도 이렇게 다시 올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축제를 운영하는 어떤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친절, 또 여러 가지 환경, 그리고 또 음식의 질, 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축제가 끝나고 나면 다시 평가를 해서 잘못된 점들 이런 것 좀 부족한 점들은 다음에 이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날로 축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수준들도 해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권영세 안동시장님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여기는 안동데일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